안녕하세요, 투혼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야간 사슴벌레 채집을 왔는데요, 보다 쉽게 잡을 수 있는 팁과 그리고 요령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슴벌레는 밤에는 대부분 나무구멍 그리고 이렇게 도보하는 사슴벌레, 수액, 총 이렇게 세 가지를 채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런 포인트를 위주로 채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채집을 할 때면 매일 계속 엄청난 수를 볼 수가 있는 갈색녀치입니다. 지금 보니 우리 딱정벌레를 사냥해서 먹고 있는 것 같네요. 딱정벌레도 사냥을 하나 봅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계속 관찰을 하면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도토리가 진짜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도토리 있고요. 도토리가 이게 벌써 이렇게 익어서 다 떨어지네요. 와, 좀 크다. 여기 안 익은 것도 이렇게 떨어지고요. 확실히 상수리 나무가 많아서인지 도토리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도토리는 일단 야생동물들 먹으라고 가져가진 않겠고요,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지금 개구리가 한 마리 있어요. 뭐야 이거, 두꺼비 새끼네. 그럼 여기 엄청 빨라요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두꺼비 새끼예요, 두꺼비 새끼. 자, 이렇게 작고 귀여운 두꺼비 새끼입니다. 와, 자,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 두꺼비는 이제 또 커지면 감당이 안 돼서 못 키우겠어요. 자, 여러분, 위에서 뭐가 떨어져서 봤는데, 이런 애벌레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자, 나방? 나방 종류의 애벌레 같은데, 우와, 계속 뭐가 떨어져요. 그래서 보는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엔 이렇게, 이런 거 갉아먹다가 이렇게 툭 떨어진 것 같아요. 와, 근데 엄청 크다. 손가락만 해. 우와, 오, 뭐야. 오. 이렇게 자기 방어하려고 이렇게 몸을 꿈틀꿈틀거리네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갈색녀치가 이렇게 산란하고 있어요. 저기 산란관이 아래쪽에 꽃피신 거 보이시나요? 저기. 이렇게 갈색녀치 여치 종류는 땅에다 산란해요. 이렇게 산란관을 보고선, 와, 진짜 이거 내년에도 또 봐야겠네요. 와, 이거 아마 산란량이 엄청날 겁니다. 여러 마리가 산란하기 때문에 그냥 보통 수량은 아닐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딱정벌레 종류가 한 마리 있네요. 자, 이렇게 딱정벌레 종류를 잡을 때는 손으로 잡는 것보다 장갑을 끼거나 이렇게 핀셋, 긴 핀셋을 잡는 게 좋습니다.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냄새를 좀 내뿜거든요. 자, 이렇게 채집을 하고요. 와, 오, 오. 뭐야. 오, 잡았다. 자, 이제는 뭐, 골고루 한번 채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포인트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나무구멍보다는 여기 수액이 좀 포인트이기 때문에 수액 위주로 채집을 해볼게요. 우와, 오, 뭐야 이거. 사슴벌레가 여기 이렇게 죽어있네요. 와, 이게 시즌이 끝나서인지 옆쪽 사슴벌레 스쿼시 이렇게 죽어있고요. 여기 자, 암컷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자, 암컷은 일단 채집을 하도록 하고요. 아, 스컷 곁에 지켜주고 있었나 이거? 와, 스컷이 불쌍하네요. 아직 살아있는데? 아,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거의 생을 다해가지고 틀린 것 같습니다. 여기가 또 이제 수액이 나오던 공간인데, 와, 여기도 이제 엄청 찔끔찔끔 나옵니다. 나방들이 되게 많고요. 자,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 여기, 오, 여기 좀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넓적 사슴벌레들하고 이렇게 있죠? 한 마리 떨어졌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애사슴벌레도 있습니다. 자, 우와, 여기 톱사슴벌레도 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톱사슴벌레도 있죠? 자, 이렇게 요거는 제가 꺼내서 채집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자, 한 마리, 암컷.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스컷. 스컷은 좀 깊이 들어왔네요.
우와. 우와. 자, 대형은 아니어도 한 중형, 소형 정도 되는 수컷 같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는 넓적사슴벌레들이 있고요. 일단은 넓적사슴벌레부터 채집을 해볼게요. 오, 뭐야. 우와, 안쪽에 암컷이 좀 많았네요. 우와, 우와. 자, 일단 중요한 수컷부터. 큰 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아이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체질을 마치고 내려왔는데요. 오늘 이렇게 많은 개체 수는 아니고 이 정도, 한 크게 하나 정도 채울 정도로 잡았습니다. 확실히 이제 시즌이 끝나고 가니까 개체 수가 너무 줄어든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도끼 들고 이제 산을 활보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